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했던 항공기와 선박의 장점들만 골라 만든 배, 무려 나르는 배가 아니 2배 말고 나르는 배가 우리나라에서 마침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날이 흐려도 배가 뜨지 못하던 울릉도 여행이 이젠 겨우 1시간 만에 날아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국뽕 충만한 오늘의 소식 영상에서 당장 확인해보세요. 소처럼이라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1976년 8월 냉전 체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첩보 위성으로 소련을 감시하던 미국은 카스피해에서 시속 500km로 달리는 괴물체를 발견하고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선박들은 최대 시속 90km밖에 낼 수 없던 당시였기에 그 6배가 넘는 속도의 괴물체는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1960년대부터 개발에 착수된 러시아의 위그선, 러시아명으로 에크라노플랜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이 위그선을 카스피해의 괴물 카스피언 씨 몬스터라고 불렀죠. 위그선은 소련의 약점이었던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고안되었는데요. 1961년 길이 20m에 날개폭 10m, 2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던 SM-1을 출발로 1966년 첫 대형 위그선 KM 그리고 마침내 룸급 위그선을 탄생시켰으니 길이 73m, 날개 44m, 높이 19m에 최대 속력 550km, 수용 가능 무게 137톤에 6기의 대함미사일과 7500m 상공 긴급 비행까지 가능한 진정한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해당 비행체는 파도가 낮을 때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고 생산이 예정된 120대 중에서 단 한 대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목격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위그선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핀란드, 중국, 구소련, 독일, 미국에서 위그선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곳도 이 위그선의 치명적 단점을 보완하지 못했고 결국 실용화를 하는 것에는 모두가 실패하고 맙니다. 배수량만 550톤에 이르던 당시의 위그선은 경제적인 면에서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죠.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위그선에 눈독을 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그선은 선박의 장점과 비행기의 장점을 골고루 섞어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죠.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그선은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고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연료 소모량은 적은 반면에 적재량은 많아서 양자간의 장점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 공중에 뜨는 양력을 만들기 위해 양 날개를 달아둔 일반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갈 때 날개 주변으로 공기의 소용돌이인 와류가 발생합니다. 공기와의 마찰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위그선은 지면 효과의 작용으로 물 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그선이 수면이나 지면과 가까이 날게 되면 비행체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 압력이 증가하고 이 공기 압력이 증가하면 날개에 발생하는 와류가 줄어들면서 비행 성능이 좋아지고 덕분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연료 효율 면에서도 탁월한 위그선은 휘발유 200리터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하며 이는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연료 소모량에 대비해 30~50%에 불과한 엄청나게 효율적인 수치입니다. 전 세계 여객선과 보급선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위그선은 이 중 15%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한한 사업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대단한 장점들이 많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위그선을 개발해 포기한 것은 분명 그에 합당한 치명적인 단점 때문이었겠죠. 우선 위그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선박들에 비해 악천후에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송수단보다 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고속으로 바다 위 몇 미터 정도의 저공을 비행하는 과정에서 혹파도에 접촉하게 되면 균형을 잃고 수면에 부딪힐 위험성 또한 컸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엔진에 물이 들어가 버리는 등의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하죠. 먼 바다로 나갈수록 10여 미터 이상의 파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 위그선이 상용화가 된다 해도 잔잔한 호수나 내에서밖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종 시 피로감도 심하고 파도 치는 바다 바로 위 정확하고 안전하게 날아야 하는 것은 파일럿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죠. 또한 비행 원리상 급선회가 힘들기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는 위그선의 월등한 연비와 운행 스케줄상의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육박할 정도의 운영 비용을 예상했던 것이고 효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당 사업을 포기한 채 컨테이너십을 이용한 물류, 여객 수요를 항공 운송 방식으로 제공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때는 200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위그선 사업을 대형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은 2018년까지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받아 M80 위그선 모델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근 한국 성급으로부터 위그선 성급 증서를 발급받게 되었죠. 성급 증서란 성급 등록 검사에 합격하여 성급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발행 증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운항과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M80은 기체가 수면 1에서 5m 위를 비행하여 바다 위 어느 곳에서나 활주 착륙이 가능합니다. 최고 상승 높이는 150m에 이르는데요. 속도는 기존 선박들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물 위에서 무려 시속 150에서 200km로 달릴 수 있고 파도의 영향이 없으니 배멀미를 할 일은 더더욱 없죠. 그렇다면 앞서 문제로 언급된 안전성 면에서는 어땠을까요? 파도가 만약 3m 높이로 쳐도 물에서 뜨고 내릴 수 있게 설계된 M80은 고속으로 날 수 있게 가볍고 부식이 강한 탄소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2년여간의 연구 끝에 부품과 설계 모두 순수 100% 국내 기술로 완성할 수 있었고 물 위에서 이착수를 하는 특성상 항구나 활주로가 필요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차세대 해상 물류 시스템으로 거론되고 있죠. M80은 8인승으로 무게는 3.1톤, 길이는 12.7m에 달하며 마력은 750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울릉도를 통통배 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그선이 도입되면 울릉도 주민들은 물론 모든 관광객들이 1시간대로 울릉도를 오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교통수단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멀미도 없는 위그선에 대하여 위그코리아 측에선 울릉도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4인승급 모델에 이어 섬주민 수송을 위한 20인승 수송급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울릉도와 포항 구간 선사인 위그코리아에 20여 척을 납품한 후 본격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우! 여객선 기준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220km, 3시간이라는 시간 소요가 위그선을 통해서 단 1시간 10분으로 줄어들고 심지어 250km에 이르는 뱃길도 없는 울릉도와 광안리는 단 1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현재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편도 기준 15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며 이는 배 운임인 64,500원에 대비해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 위그선은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중국과 스페인 등으로부터 30여 척의 주문이 들어옴으로써 본격적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만 연간 200척의 위그선을 생산하여 순수 매출 1조 2천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새만금,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위그선 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되는데 단순 물류 개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안전 문제는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위그선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수면 비행 선박으로 분류되나 기본적으로는 선박입니다. 2012년 7월 당시 기체 안전 설계가 미비되어 시험 운항 중 추락하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의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침몰하는 위그선 사업 사고 한 번에 와르르 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었고 지금도 해당 시기의 기사들을 보면 위그선 문제 많다, 틀렸다, 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줄기차게 쏟아져 나온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지자체들은 위그선 전용 항로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국토해양부도 285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위그선 조종사 훈련센터 건립을 전면 중단하고 맙니다. 법적 제도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불안감으로 발을 빼게 되었고 이에 사업에 엮여있던 투자자들부터 조종사, 업계 관련자들 모두가 멘붕에 빠지게 되었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고 당시와 비교하여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을까요? 위그선의 운전대는 현재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한 경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행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되는 군 출신의 파일럿 3명을 해양수산부의 협조 아래 교육단으로 꾸려 조종사로 양성하는 중에 있죠. 따라서 일반인은 현재로선 조종사가 될 수 없으며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에 20시간, 경비행기 운행 경력자 또는 항공기 400시간 이상 운행 경력에 6급 항해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위그선 조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기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젠 바다 위에서 엔진 정지로 낙하한다고 해도 안전벨트만 한 상태라면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고 순간 낙하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중심 설계까지 되어 있어 사실상 과거와는 위험성 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포기했던 것을 우리나라가 해냈네요. 주목!
아, 참고로 위그선 한 대의 가격은 30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고로 직장인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가정하여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한다면 60년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60년 뒤에 한 대 장만하면 구독자 여러분들 꼭 태워드릴게요. 정말 이래저래 대단한 나라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국뽕이 차오르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의 영상은 성공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늘 그렇듯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말하는 오징어 슬릴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